좋아요, 구독!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홀딩스 들어와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0.82%, 1%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3,0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회사로 심텍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PCB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수혜주로서도 함께 좀 부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77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사실 힌트는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4천 가고 뭐 5천 가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대충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난주에서도 힌트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IT가 가장 안전하며 그다음에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을 봐라. 홍해 리스크 관련주들, 물류, 해운, 가스 에너지 쪽이 있다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만 안전하게 매매가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심텍홀딩스. 자, 이 심텍홀딩스 지금 고점에서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고점에서만 안 잡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3,770원에 샀으니까 어려운 거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세력들이 누르는 걸로 보입니다. 뭐 더 횡보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더 횡보할 수 있겠고 더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서울반도체가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가 이랬죠. 그러니까 상승해 놓고 쭉 뺐다가 그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올라갑니다. 저는 서울반도체도 결국 때가 되면 이때 당시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작년 5월 22일인데 작년 5월 22일 날에 13,000원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저는 이걸 복귀한다고 봐요. 근데 작년 5월 22일 날에 13,000원이었던 게 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반토막은 아니어도 한 몇 프로 빠졌나. 한 24% 정도 떨어졌는데 이 기간이 한 1년은 안 되고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심텍홀딩스를 이렇게 만들고 움직일 건지 아니면 서울반도체 말고 한미반도체는 뭐 너무 잘 가니까. 한미반도체도 올라가기 전에 저런 현상이 나온 적이 과거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드러났다가 죽일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는데 최근에 저렇게 본 패턴은 기억이 나지를 않고 어쨌든 상승했다가 죽여놓고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을 좀 더 받았다가 결국은 다시 올릴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은 세력들만이 알 수가 있어서 그냥 버텨야 돼요. IT주들은 나쁠 게 없어요. 이것도 한 10년 전, 15년 전에서의 이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충 사놓으면 막 급등하고 움직였는데 요즘 패턴들은 많이 빠졌다고 바로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개인들 일부러 고생고생하게 만들었다가 움직인 경향이 있으니까 고생해봤자 지금 딱 1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참으셔야 그래야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비정상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눈 꽉 감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성요. 후성? 예예. 후성 계속 떨어지는 종목인데. 예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30%입니다. 16,500원에 30%. 이것도 예.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근데 지금 빠질 만큼 빠졌는데. 예예. 올라갈 지금 생각이 없어요, 얘는. 차트를 딱 보면. 아, 차트만 보면요. 그렇죠. 왜냐면 아니,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더 또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건 뭔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유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뭐 뭔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제가 지금은 관심이 없어갖고 잘 안 보고 있어갖고. 예, 그 후성 많이 추천하셨잖아요 전에는.
그거는 3년 전, 4년 전 얘기잖아요. 22년, 21년에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서 저 추천 안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예. 있겠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훈서님 금요일 날 왜 저렇게 폭락했습니까, 그럼? 이거 뭐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에 뭐가 있을 거예요, 악재가. 근데 저는 뉴스는 핑계라 보고요. 그거보다 예, 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들이 이거를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개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이때 당시 그때 만 원대에 내려오면은 공략할 수 있다. 근데 그 만 원대에서 많이 갔었어요. 그때에서 만 원짜리에서 17,500원으로 68% 올라갔는데 근데 트렌드를 보면은 우하향으로 내리죠. 예, 예. 우하향으로 내리기 예, 우하향으로 내리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내리게 되면 주가가 아주 싸야 돼요. 그러면 아주 싼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래서 제가 5,000원, 4,000원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그러면 내가 사보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랬던 건데 근데 지금 장세가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작년에 막 장이 막 계속 밀려 내려가고 막 흔들리고 그럴 때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요즘 뭐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트로 봐서는 얘는 지금 하락 트렌드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차트 보고 계시죠? 예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만들어 놓고 다시 여기서 들어 올렸으면은 아 얘가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데 지금 저점이 깨졌잖아요. 예예.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 엔자로 또 떨어지면서 지금 얘는 5천 원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얘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5천 원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차트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하면서 너 왜 깨졌니 그러면 차트가 딱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개인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일부러 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쭉 빼면은 개인들이 결국 못 버티고 던지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또 이런 시세가 또 오겠죠. 아 다시 올라가면요. 그리고 후성은 참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갈 때는 다른 애들 예. 다 올라가도 혼자 안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로는 보면 안 되는가요? 2차 전지가 좋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고 2차 전지하고 1차 전지 전해질로 이슈가 있긴 있었었는데 예. 2차 전지 전해질 이슈로 움직이는 시즌은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움직이게 되면은 온실가스나 아니면 환경 기후 관련 쪽으로 바이든 대통령 뭐 테마주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예. 안 되시고요. 뭐 회사가 예. 나쁜 거는 아니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악의적으로 빼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일부러. 예. 그럼 5천 원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많네요. 아니, 많은 건 아니고 차트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너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은 안 되고 보유만. 예. 보유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트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 꽂히는 종목들은 그냥 점수 일단 70점 이하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물타기 했다가는 오랜 시간 고생을 합니다.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고생을 해야 돼. 한 2년 3년 있으면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면 다시 뭐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올 거고 근데 16,500원 그 정도까지는 향후에 또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